일단은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과제가 이거요. 이제 소변기여서 센서 감시 2초 이상 되면 물배부가 온대고 2초 후에 물배부 오프시킬 거고 센서 감지가 안 되면 즉 사람이 빠져나오면 물배부 다시 온시켜서 두 번째 세척을 하고 오프되고 근데 여기 이제 반복돼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은 이게 또 반복돼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같이 놓고 풀게요. 같이 놓고 이렇게 놓고 풀게요.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두 개예요. 센서하고 물 밸브, 그죠? 여기다가 물 밸브는 IX 오른쪽 여기다가 새로 변수 추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 짜는 거랑은 상관없고 그냥 변수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센서는 사용자 정의로 IX 0.0.0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물 세척 밸브라고 할까요? 아, 물 밸브라고 합시다. 그냥 물 밸브는 출력이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QX 0.2.0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신 스위치하고 램프로 하는 거고요. 그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센서가 2초 이상 감지가 되면이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2초 이상 신호가 연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동작되는 게뭐 있어요? 타이머. T-ES. 그래서 2초 이상이라는 얘기가 이거죠. 했어요. 그 다음 동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줄은 지금 프로그램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밸브를 ON 하래요. 그래서 F6번 물 밸브를 ON을 할 건데 이 물 밸브는 언제까지 켜져야 돼요? 2초는 한번 동작이 되면 2초 동안은 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호가 꺼지면 안 되니까 사람이 살짝 움직였다고 해서 이 센서가 꺼져버리면 물이 나오다 말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유지를 걸 거라고요. 자, 물 밸브 온 됐어요. 물론 현재 이물 밸브 온 신호만 만들어낸 거지 얘를 출력에다 연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출력에다는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은 안 나오겠지만 요거 이따가 출력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물 밸브가 온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초 후에 물 밸브가 오프죠. 그죠? 그래서 타이머 여기 또 2초짜리가 있으니까 타이머 또 쓰면 돼요. 지금 물 밸브 온은 했잖아요. 2초 물 밸브 오프니까 요걸 짜야 돼요. 어차피 2초니까 온딜레이 타이머 써가지고 T샵 ES 그래서 뭐 한대요? 물 밸브 오프 한대요. 그래서 물 밸브 오프. 근데 위에 온하고 오프는 서로 인터럽 관계죠. 상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신호는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뒤에 걸 앞에 걸로 잘라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가 죽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그냥 자기유지 걸어놓으면 돼요. 자기유지 걸어놓으면 얘는 한번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동작이 되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제 물밸브 오프까지 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물밸브 오프가 되면은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센서가 오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지를 해야죠. 맞습니까? 센서 근데 우리가 오프가 될때 연결되는 게 뭐예요? 비접점이잖아요. 비접점.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비접점으로 센서를 달아주는 거지. 그잖아요. 사람이 빠져나오면 이게 여기까지는 신호가 현재 들어와 있고 사람이 빠져나오면 이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들어오고. 근데 사람이 빠져나오고 몇초 있다가요? 1초 이후에. 그러니까 타이머가 또 들어가겠죠? 타이머 T샵 1S.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해요? 다시 물 밸브가 ON이 되는 거죠? 물 밸브 ON. 근데 여기다가 물 밸브 ON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중 코일이니까. 위에 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어떻게? 신호 하나 다른 거 만들어내면 돼요, 그냥. 물 밸브 ON 2. 그냥 만들어내면 돼요, 그냥. 메모리 충분한데, 뭐. 기껏해야 1비트 쓰는 건데, 뭐 쓰면 어때요? 2 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다고 얘를 끊을 수는 없어요. 왜? 이 신호와 이 신호는 서로 인터럭 관계는 아니에요. 물 밸브 ON하고 OFF는 인터럭이지만, 물 밸브 ON2는 물 밸브 ON, 그러니까 OFF2로 해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로 앞에 걸 끊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내비두고. 물 밸브 ON2가 한 다음에 얘는 또 2초 동안 세척이죠? 그러니까 또 타이머. 여기 지금 물 밸브 ON까지 만들었잖아요. 2초 세척, 타이머 2초. T샵 ES. 그럼 이게 뭐예요? 끝난 거지? 이게 모든 공정의 끝이죠?
그럼 이 끝이라는 신호로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물밸브 오프2를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공정이 끝났는데 오프 신호는 필요가 없는 거죠. 공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물밸브 온2도 끝이라는 신호로 잘라버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얘 자기유지 살아있는 것도 끝이라는 걸로 잘라줘야 돼요. 이걸 안 잘라주면 첫 번째 얘가 동작이 또 안 되겠죠. 얘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공정이 끝났으면 자기유지가 살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야 자기유지가 살아있는 게 있으면 다시 두 번째 동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정이 끝났으면 마지막 신호로 이전까지 자기유지 걸어왔던 거 다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신호가 들어오면 또 반복돼서 돌아가겠죠. 오케이? 자, 이제 아직 결론 안 났어요. 네, 여기다 이제 출력부 연결해줘야 되겠죠? 출력부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물밸브 온하고 두 번째 만들어 놓은 물밸브 온2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물밸브를 연결해주면 끝났죠. 그래서 지금 요대로 작은 거예요, 요대로. 그죠? 말 그대로.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보면, 사람이 이제 지나갈 때, 사람이 지나갈 때는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와서 2초 이상 서 있으면 물이 들어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풀이 세척을 한 거죠. 이제 볼륨을 다 보고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풀이 세척이 또, 그러니까 두 번째 세척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사람 지나갈 때는 안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서 있으면 다시 켜졌다가 꺼지고요. 사람이 빠져나가면 켜졌다가 꺼져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안 되는 거 질문이요?